아이고. 맨날 오는 병원 뭐로 데려다 준다는 거요? 시경이 학교 같이 가자고 기다릴 텐데 어여 가. 할머니랑 단둘이 있고 싶어서 시경이한테 먼저 학교 가라고 했어요. 그래? 조망만 할 때부터 할머니하고 따라다니더만. 그렇게 혜미가 좋으냐? 할머니, 제가 어릴 때 할머니 따라다닌 거 기억하세요? 아, 그럼 다 기억하지. 아이고. 자. 아이고 착해라. 아이고 착해. 아이고 착해. 그래도 맛있지? 쥐방울 만한 게 지혜비 때문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데 어찌나 짠하던지. 내가 우리 시경이 시영이 생각도 나고 해서 유독 널 이뻐했잖아. 생각해보면 할머니 덕분에 제가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이름이 덕분이 아니냐? 할머니는 이름도 최고예요. 고마운 사람 하면 할머니가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. 어이구, 네 이름만 하려고. 응, 근데 네 이름이 뭐였지? 봄이요, 김봄. 맞다. 어, 봄이, 봄이, 봄이. 어. 내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. 아이고요, 가. 시경이 기다리겠다. 네, 이따 학교 끝나고 또 올게요. 그럴 필요 없어. 학교 마치면은 시경이랑 놀아. 또 올 거예요. 집에 같이 가게 꼭 기다리셔야 돼요. 오냐. 갈게요. 아이고, 이쁜 거. 손주 며느리 삼으면 딱 좋겄다.